중일 미대엔 1과 계속 이어서 갑니다. 본문. 자, 그래서 자기소개. My name is 호진. 내 이름 호진이고. I like 자기가 좋아하는 거.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I like making graphic novels.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서 얘는 어떤 느낌, while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서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의 동사와 이런 느낌의 동사가 같이 있다 그랬어. 동안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느낌을 과거 진행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가 I saw라는 단순 과거라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집으로 학교에서부터 걸어가는 동안, 방과 후라는 팩트도 사실도 접수하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단순 과거 I saw a woman on woman인데 who was on a scooter. 스쿠터 타고 있는 한 여자를 saw 봤었다. 단순 과거. 그다음에 the woman on the scooter looked really cool. 스쿠터 타고 있는 여기에 a woman on the scooter 나왔으니까 여기 첫 등장에서 어였는데 여기에 she가 뭐 대신 왔냐고 할 때는 the woman on the scooter looked really cool. No, 뭐 멋있어 보였고요.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둘이 대화합니다. 그 여자, The Woman on the Scooter와 호진이 사이의 대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읽어볼까요? Going home, 호진. She said to me suddenly, 너 집에 가는 중이니, 호진아? 라고 The Woman on the Scooter가 나한테 어찌 말했다?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는 요렇게 생긴 시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ddenly 못 오고 suddenly가 올 수밖에 없죠. sudden은 무슨 시고 suddenly는 무슨 시니까. 오케이. 근데 호진이가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오케이. 여기 I는 누구고? 호진이고 you는 더 스쿠터야? The woman on the scooter. 꾸미는 말 뒤로 가야죠. 길어졌으니까. 예, 맞아요. Yes, I am going home. 하지만 제가 당신을 아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The woman on the scooter가 She answered. 물론이지. 라고 그녀가 대답하고 계속해서 그녀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학교, 뭐, 그 구내식당에서, 급식소에서 맨날 너를 본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호진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계속 현재 시제였습니다. 현재 진행 아니면. 쌍따옴표 안에는 현재 시제인데, 이제 다시 과거 시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s well. 그래서 놀랍게도 그녀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한 명이었다. 학교에서.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살펴보면 일단 시제 짚어본다 했고요. 그다음에 왜 써둔이 아니고 써둔인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yes 뒤에 생략된 말 뭔지. 그다음에 I하고 you는 뭐는지 살펴봤고요. 제가 당신을 아나요? Do I know you? 라고 내가 물어봤고요. Of course 뒤에 생략된 말 있죠. 뭐 of course 대신에 s로 시작하는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죠. 한 단어. 뭐 물론 y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맞습니까? y로 시작하는 단어보다는 뭐 s로 시작하거나 지금처럼 of course 좀더 강한 긍정이죠. 물론이지 이런 뜻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i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woman on the scooter sees 호진 at school cafeteria every day. 하필이면 왜 스쿨 카페테리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학교 구내식당이냐. 그 밑에 카페테리아 워커 중한 명이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징이 안 되고 서프라이징글리가 될 수밖에 없죠. C가 맞아야 되겠죠. 알맞은 C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as. 사실은 얘는 was인 건난 별로야. 얘는 뭐가 좋겠다. Is가 나는 내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왜 is가 더 맞다라고 생각되느냐? 팩트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본문에 뭐 was를 썼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one of랑 연결해서 workers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re you walking home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위에 뭐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죠. Are you walking home? Are you going home? 는 중이니? 아까는 과거 진행형인데 지금 대화상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니 호진아 라고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어찌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렇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 자리다? 부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뭐 나는 이 표현이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나는 꼭 sudden을 써야 되겠다. All of suddenly? 오. 오, all of a sudden. 어, 그거 배웠어 학교에서? 그 전에 아 영영풀이에서 봤어? 어. 단어 외우는 거에 나와있어. 어 맞아 맞아. 그래 그것도 되는데. 오케이. 오,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겠죠. She asked me a sudden question. 이래도 되겠죠. 그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물어봤다? 갑작스러운 퀘스천을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sudden question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어찌 말했다? 갑자기 말했다. 그래서 sudden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꼭 챙기시고요. 이 자리에 sudden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앞에 똑같이 she said to me인데도 불구하고 sudden이 오면 안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yes 뒤에 생략 때만은 yes Yes, I am going home이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Are you going home? Yes, I am going home. Yes, I do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Are you going home? Yes, I am going home. 예, 저는 집에 가는 중 맞아요. 그러나, but why know you? 제가 당신을 아나요?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I asked.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뒤에 생략되면 of course you know me. 그렇죠. You know me. Of course you do. 당연히 넌 나를 알지. Yes, you do. Sure, you do. Yes, you do. She answered. 대답했다. 당연히 네가 나를 알고 있지 라고 대답한 이유가 나오죠. Because 여기 넣을 수 있겠죠. 내용상 Why do I know you?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아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Because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매일매일 너를 학교 구내식당 급식소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넌 나를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급식소에서 일할 때는 어떤 유니폼이 있죠. 작업하는 복장.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간 이 사람도 퇴근길이죠. 지금 퇴근할 때 스쿠터 타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복장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렇죠. 놀랍게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가 와야 될 자리다?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Surprising 이런 거 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이제 호진이의 기분은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으면 호진 was surprised. 됐습니까? 호진 was surprised니까 surprisingly라는 이 부사가 여기 있는 거죠. 호진이 놀랐죠. Surprisingly, the woman on the scooter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전치사 학교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챙기세요. 학교에서 at school 전치사 at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뭐뭐 둘 중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고 만약에 one of the cafeteria workers가 어떤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면 뒤에 is가 와야 된다라는 게 단수 취급이라는 뜻입니다.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is the woman on the scooter. 됐습니까? 지금은 주어로 사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단수 취급이란 문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혹시 one of the scooter,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뭐 비동사로 예를 들어서 단수 취급한다는 건 is가 와야 된다는 거. 정리하면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주어로 사용된다면 단수 취급이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놀라서 뭐 일단 뭐 여기까지 뭐 일단 뭐 스쿠터 걸어가는 동안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는데 정말 멋져 보였고 스쿠터는 독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야 호진아 자기 이름까지 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Do I know you? 라고 했는 게 이 사람이 뭘 불러버렸어? 이름을 불러버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알지만 아마 집에 가는 중이 맞는데 그런데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너는 나를 알지. 내가 너를 맨날 카페테리아에서 보는 걸. 놀랍게도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 봅시다. 이거 여기가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The woman on the scooter가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뭐래요? Are you going home, Hojin? 네, 그래서 she가 나한테 말했죠. Oggi? Suddenly. 됐습니까? Suddenly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지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Yes, I am going home에서 yes만 하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내가 당신을 아닙니까? 라고 내가 되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But do I know you? 그 다음 I? I asked. 물어봤죠. 그랬더니 of course you do. You do는 생략하고 of course 한 다음에 그녀가 뭐 대답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because 내가 너를 맨날 카페테리아에서 보기 때문에 라는 거. because는 물론 없지만 그래서 of course 한 다음에 she said 해도 되지만 answered.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본다. I see you. Where? In the school cafeteria. In은 아니고요.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매일매일 너를 at the 전치사 at입니다. At the school cafeteria에서 맨날 본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또 이제 무슨 부사로 시작하죠? 어찌? 갑자기입니까? 갑자기 물었고요. 어떤 기분이다? 호진 was surprised니까? 그래서 다음 시작하는 게 그 말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녀는 뭐뭐 들 중 한 명이었다?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Okay. 이거 진짜 치사하게 S 빼놓고 물어봅니다. 다음 중 틀린 부분은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랍다 이런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빨리 뭐를 자기 취미랑 이 여자를 만난 경험이랑 연결시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빨리 처음에 할 때는 앞 단어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묻습니다. The scooter was really unique. 뭐,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한 다음에 여자가 묻죠.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할지.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너 집에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Okay. Yes, I am. But do I know you? I asked. 그렇지. Yes, 다음에 I am이 생각됐습니다. Yes, I am going home. But do I know you? 그랬더니 대답이 of course you do. She answered. Cafeteria. 여기는 현재 시제로 해야 되겠죠. 카페테리아, 롯데리아 아니고 카페테리아. 계속 할까요? 그래서 어찌? 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실제 시험칠 버전 조금 고칠게요. 본문에 없는 부분. 여기는 yes I am 했죠. Yes I am going home, but do I know you? 였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 you of course you do 였죠. 됐습니까? Of course you know me,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재 펼치시고요. 자, 원래는 이어가는 게 좋다 했습니다. 7번, 8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5, 4, 5, 6, 7, 8, 9, 10이 원래는 이어가줘야 되는 내용이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뭐 읽어볼까요?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계속해서 Should? I should write a gripping novel about her. Okay, 계속해서.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ipping novel. Launcher 8 begins.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mazing.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amazing이죠. 그렇죠? 근데 amazed가 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이 느낌표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여기 뭔가를 쓸 수도 있죠. Amazing 앞에. 그 다음에 Fact인가 봐요. 지금부터는 갑자기 Fact로 돌아서네. She looks so different. 그녀가 어때 보인다? 매우 달라 보인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학교 밖에서는 내가 생각했었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어메이징부터 시작해서 스쿨까지가 쌍따옴표 안에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전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녀가 어찌 물어봤냐면 suddenly 하게 물어봤어. 부사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찌 surprisingly 하게도 놀랍게도죠. 근데 look 뒤에는 무슨 시 와야지 돼요? 해석하면 그녀가 매우 다른 보인답니까? 다르게 보인답니까? 다르게죠. 그러니까 단어 뜻으로 다른이 different고 다르게는 differently야.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해석상 다르게라고 해서 똑같이 differentl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고 1, 2, 3, 4, 5 중에 뭐냐라는 얘기할 때 했었어. 됐습니까? 그리고 얘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고 같은 1, 2, 3, 4, 5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amazed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가 생략됐고 amazing이라면 뭐가 생략됐는가 이런 얘기 했고요. She looks so differently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거죠. I should write. 내가 뭐 해야만 되겠다? 써야만 되겠다? What? A graphic novel은 novel인데 어떤? About her. 그녀에 대한 About the woman on the scooter. 보통 보면 뭐 히어로물에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게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지금. 됐습니까? 뭐 안경만 썼다 벗었다 했을 뿐인데 됐습니까? 뭐 가면 뭐 가면을 뭐 썼다 벗었다 했을 뿐인데 목소리 똑같고 이런데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의심할 만도 한데. 뭐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요렇게 전치사 정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한 novel about her. 이렇게 전치사 about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 1, 2 때 전치사 빈칸 문제 자주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이 10번 문장에 보입니다. 언제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after I got home.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으로 get이란 동사 참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온 거다. 알죠?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원래는 get to the station, get to school 이렇게 해서 to를 붙이는데 얘는 to가 필요 없죠. 부사로서의 뜻도 있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 없이. 다음에 got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지 얘랑 얘랑 같이 무슨 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에 뭐 밑에 재미없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begin은 누구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라고는 안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mazing인데 앞에 뭐가 생략됐냐? She is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She is amazing. 그녀가 어떻다? 놀랍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렇죠? She is가 아니고 뭐라면? 그렇죠? I am이라면 그때는 amazing이 아니고 amazed. I'm amazed. 난 놀랐다. She's amazing. 그녀는 놀랍다. She's amazing. I'm amazed. 근데 I am amazed 보다는 She's amazing 이게 훨씬 더 좀 더 좀 라이브한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를 강화하고 싶어. 그 amazing 앞에 뭐 그렇죠. How amazing she is. 그녀는 정말 놀랐구나. 그 여기에 She's amazing because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녀가 놀랍다 그랬어. 왜 놀라운데? 그 놀랍다고 얘기한 이유죠. 그녀가 놀랍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녀가 어때 보이기 때문에 매우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학교 밖에서는 됐습니까? 학교 밖에서는 엄청 달라 보여 라고 I thought. She is so amazing. How amazing she is because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이제 속도가 조금 붙네. 그래서 she looks so different는 1, 2, 3, 4, 5 중에 뭐니까? 1, 2, 3, 4, 5 중에 뭐니까? 2죠. 2 형식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는 뭐하고 뭐? 형용사 또는 명사라 했죠.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보호라 했습니다. 이 형식이죠 지금. 자 보호할 수 있는 재료 다시 얘기하면 명사나 형용사라 했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그녀가 매우 다르게 보인다. 다르는 different고 다르게는 differently니까 이거 differently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틀렸고요. 그 이유는 looks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She is different야. She is differently야. She is happy야. She is happily야.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면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형용사 와야 된다는 얘기 이 형식 할 때 했습니다.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죠? 아직도 진도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좋은 헐 그녀가 매우 달라 보인다. 왜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하려고 outside라는 전치사 붙였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outsid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부사로도 쓰입니다. go outside 이러면 부사로 쓰인 거고요 지금처럼 outside the school 하면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differently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novel about이라는 전치사 꼭 챙기라 했어요. 누구누구에 대한 뭐 graphic novel이니까 전치사 여기에 비어있다면 about이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고 나서 쓰기 시작한 거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집에 도착한 거야? 그쵸. 그래서 집에 도착하다 라는 말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집에 도착한 후에 가 돼야 되겠고요. 똑같은 의미를 before 좀 어색하긴 하지만 before를 써서 문법적으로는 됩니다. before를 쓰고 싶으면
Befor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여기다가 before를 넣고 여기다가는 빼줘야 되겠죠. 뭐 해석은 이상해집니다. 내가 쓰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여기에 앞서 넣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는 쉼표는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싶으면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after I got ho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주절이라 부른다, 종속절이라 부른다. 종속절이라 부르죠. 오케이. 누가 다가 유지되는 걸 해석으로 그 문법을 설명하면 누가 다가 유지되는 걸 주절이라고요. 다자 떨어지고 접속사의 뜻으로 바뀌는 거고 이제 부분을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한다.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접속사가 붙어 있는 주어 동사는 종속절, 다른 아닌 부분은 주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before가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얘기했고요. before를 굳이 쓰고 싶다면 주절에다가 before를 써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이 바뀌게 될 거고 해석은 좀 어색하지만 의미 전달은 가능하다. 그 다음 got과 began의 형태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 그러죠. 도착했던 거 과거, 쓰기 시작했던 것도 과거. 도착한 후에 쓰기 시작했다. 모두 시간의 화살표 위에 올려보면 기준이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편 과거에 점이 찍히는 행동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 get 오면 안되고 여기 begin 오면 안된다. 여기 got이라야만 하고 여긴 began이라야만 한다. begin, began, begun,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오케이. 그 다음에 to write, writing도 되는 이유는 begin은 누구 같은 성격이다?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또 의미 변화도 like 자체, begin 자체, start 자체, continue 자체, love 자체, hate 자체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 try not forget, remember와는 다르다. 쓰는 것을 what did you begi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시작했니? 새로운 만화소설 Lunch Lady Begins를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 쉼표가 두 번 등장하는데 after I got home 할 때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the new graphic novel 쉼표 lunch lady begins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고 한다. 동격은 뭐뭐인 뭐 새로운 graphic novel인 lunch lady begins를 쓰기 시작했다. 동격의 쉼표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2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가 원래는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뭐의 탄생 배경이냐면 The New Graphic Novel인 Lunch Lady Begins의 탄생 배경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가 아니고 학교 마치고 나서 집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어 보였고 스쿠터도 저 흔히 보는 스쿠터가 아닌데 되게 독특한데 뭐 되게 뭐 베스파 같은 그런 스쿠터겠죠. 그래서 멋져 보였고 뭐 집에 가. 근데 갑자기 내 이름을 막 부릅니다. 집에 가는지 물어보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슈퍼 히어로들이 뭐 평상시 생활할 때와 슈퍼히어로의 일을 할 때 서로 못 알아보는 걸 자기도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 모티브로 해서 히어로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직원이었다? 카페테리아 워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씨 못 알아보겠네. 놀랍다, 달라 보인다 생각했고요.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90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명이었다. She is 어떻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mazing 이라고 얘기해 놀랍다 라고 얘기하는 because 가 붙일 수 있는 그녀가 어때 보였기 때문입니까? 다른 어디에서는? 라고 내가 생각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wesome, awesome 또는 how awesome 또는 본문에 있는
ing야 ed야? A surprising. 그, amazing.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She looks so really so, very so different. 틀리야, different야. Different. Where outside the school. 라고 I thought. 내가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how amazing she is.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집에 도착한 후에 뭐 하기 시작했다 문장이죠. 됐습니까? 아 참 저 이거 그래서 I I have to I should write. I should write what? A graphic novel about her.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도착한 후에 뭐 쓰기 시작했다. After I got home, I begin to begin?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once it begins. 됐습니까? Began writing after I go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쭉 읽어볼까요?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계속해서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3번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오, 이거 참 되게 그 구태의연한 설정이죠.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 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두 개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가야죠, 원래. 14번. She also made 100 cookies per second and gave them away. Gives them 같고요.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Okay.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오케이. 그래서 폴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할 거고요. give는 왜 gives가 되었니? them이 가리킨 거 뭐냐? give away가 뭐였더라? 줘버리다 나눠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to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죠. she also make 그러면 also 때문에 13, 14가 연결됐다 했습니다. 오케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죠. 11번부터 14번까지 자,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n it 거기에서 런치 레이디는 슈퍼 영웅이다. she rides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 캐릭터에 런치 레이디라는 캐릭터가 어떤 features를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유니크한 어떤 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유니크한지 얘기합니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she saves 그녀가 구한다 people을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 다음 where에 대한 데다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서 뭐 날아다니는 스쿠터니까 빠르게 세계 이곳저곳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정도 세계적인 규모로 했습니다. 뭐 스파이더맨 기껏해야 뉴욕인데 배트맨 기껏해야 고탐시티인데 얘는 뭐 전세계를 누비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save에 다양한 의미 할 거고 전치사 꼭 챙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dangerous 같은 건 못 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dangerous people 하면 뭔 뜻이야? 위험함으로부터 빌런이죠, 빌런. dangerous people은
위험한 놈들이죠. 빌런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데인저러스가 여기 들어오면 이상해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여긴 다 짚은 것 같네요.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예상했던 부분에 형광펜이 다 있나요? 자, 그래서 in it에서 그 in it은 그거 안에서란 뜻이고, it은 in the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대신 왔죠. In the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됐습니까? 밑에 있듯이 여기에 어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 어가 아니고 다시 아까 그거 할때 더라고 고쳐야죠.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슈퍼히로의 이름을 왜 런치 레이디라고 지었나요? 어디서 만난 사람, 어디서 일하는 사람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스쿨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스쿨 카페테리아에서 우리가 먹는 건 브렉퍼스트도 아니고,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디너도 아니죠. 고등학생 되면 이제 디너도 먹습니다. 알았습니까? 벌써 앞일이 막죠. 빨리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죠. 오케이. Okay. 팩트기 때문에 치셔택된 건 계속해서 is, rise, saves, 그 다음 문장에는 뭐 makes, gives 이런 것들. 팩트기 때문에 계속 현재 시제로.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걸 동사로 쭉 문장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까? Lunch Lady의 정체를 얘기하려고 is a superhero 했죠. rise 하죠. 그 다음에 saves 하죠. 그 다음은 makes 하죠. 그 다음은 gives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하죠. 됐습니까? 끊어야 할 게면 누가다? 그녀가 탄다. 무엇을?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 붙이면 좋아하죠. 슈퍼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위치, 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스쿠터 사물이니까. 위치 또는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can이 없어지면 되는데요. can이 없어지면 만약에, 자, that can fly 또는 that flies 해야 되겠죠.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올 예정인데, 동사가 나올 예정인데, 선행사가 단수고 시제가 rise 현재죠.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 해도 되죠. 지금 can을 넣어서 날수 있는 스쿠터 했지만,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 할 때는 that flies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which flies, that fli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의 여기서 뜻은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이죠. save money 하면 저축하다, 절약하다. 그 다음에 save the file 하면 여기서는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사용된 구조는 뭐냐? save a from b입니다. save a from b. a를 구한다. 뭐로부터? b로부터. save a from b.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about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여기에 from 자리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다. from 품사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죠. dangerous 같은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죠. 위험으로부터 from it 그것으로부터 그거 뭐 danger.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려고 around the world 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험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from danger로부터, 누구를, people을 save해준다.
그래서 지금 슈퍼히어로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flies.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날아다니니까 활약 무대는 전 세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문장, 아니 참 14번 문장.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만들죠.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How fast? Per second. 초당 100개씩의 쿠키를 만든다. 슈퍼히어로면 이 정도는 실력은 돼야죠. 됐습니까? 1초에 100개를 만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초당 한 개를 100개를 만들라 그러면은 한 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0.01초당 한 개겠죠. 그쵸? 오케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걸리니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어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그것들을 줘버린다.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겠죠. 됐습니까? 자, 받아라 나의 쿠키를! 막 이러면서 쿠키 막 나눠주는 모양이죠. 악당들에게 줍니까? 아니죠. Hungry children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also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이 첫 번째는 She rides what? She rides what?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두 번째, She saves whom? People from danger. Where?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She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초당 100개씩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올소가 있어서 13, 14문장이 붙어서 세 번째 특징 얘기한다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how many 만들고 cookies 따라가야죠.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100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됐습니까? 1초당 몇 개씩 만드니? 그 다음에 per 알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어랑 every고 뭐는 안 돼? 뭐는 안 되죠? 됐습니까?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every second, per second, a second.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그녀가 she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she makes and she gives죠. 그래서 gives 앞에 3인칭 단수 주어인 she가 생겼었으니까 그래서 give의 형태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gives밖에 될 수가 없다. makes하고 똑같아. 1번 동사 makes, 2번 동사 gives. she가 주어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를 모두 채택해야 되겠다. 그 다음 them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무엇을 hungry children을 주죠. 그래서 gives the cookies away. 쿠키를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 갑자기 숫자 1, 2, 3, 4, 5가 떠오르죠. Give them away to hungry children은 뭐? 3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엉뚱한 거, 이딴 거라든지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 받는 사람이 뒤로 빠져 있으면 전체다 2를 써야죠. Give니까 기본적으로. Give away라도. 그 다음에 gives them away. 뭐 주의? 어순 주의. gives away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give it away 해야 된다. gives them away 해야 된다. 사이에 낀 가나라. 그 얘기가 밑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초록색 글씨로. 낀 가나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파악 안 봐도 알아야 되는데요. In the graphic novel 이란 말로 시작했어, 이번 파트는. In the graphic novel, Lunty Lady is a hero. 첫 번째 동사는, 그 다음 특징을 얘기한 첫 번째 동사는 rise였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She She rise. rides What? a super scooter 어떤? and They can fly. fly. 그 다음엔 saves였어. 누가다? She She saves saves whom? saves 거창한 거 people 아닌데요? People. 그다음 주의하란 전치사죠. from danger Danger. all Where? Around world. 그 다음에 이 문장이죠. 1분에 100개씩 만들죠? 1초에, 1분에 6,000개씩 만들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합니까? 1분에 6,000개씩 만들죠. 그러니까 1시간에 아닌데 36,000개 아니에요? 60분 아니야? 1시간? 600 곱하기 6,000 못해? 어? 36,000개 만들죠 1시간에. 아, 안 된다. 60 곱하기 600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다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 어쨌든 기본은 초당 100개야. 됐습니까? 초당 100개씩 만들고 자기가 먹어버리죠. 줘버립니다. 어순주의 gives them away, gives them away. 뭐라고?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In the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오케이. 그래서 what is Lunch Lady? She is a superhero.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lady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he가 아니고 she인 거죠. 누가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또는 which can fly. 생략 불가. 그다음 동사가 뭐였더라? 그다음 등장한 동사는 Saves죠. 그래서 누가다?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 동사는 두 개가 나오는데 첫 around the world. Make 번째는 makes, 두 번째는 gives. 오케이. 그래서 she She also makes a a 쿠키 쿠키. makes cook 100. 100 cookies per second. A second, every second, and And give them away. 큰일 나죠. And give them away? Gives them Gives away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Okay, gives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순 여기에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아. Give의 형태, 그 다음에 gives it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어순 gives away them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 2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여기 안 했는 것 같다. 여기 했어? 했지? Amazing. 아, 거기서부터 안 했어? Yeah. 예. 예. 그래서 놀랍군. She is amazing, She awesome.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tem. 오케이. 내가 가르쳤었다 아니죠? 생각했었다죠. Amazing. She is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She is so different. Is랑 똑같은 이형식 문장. Outside the school. 그래서 I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오케이. 그래서 novel about her. 오케이. 됐나요? 그다음.
내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 나는 새로운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ing a new graphic novel on trade B 대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죠. Begins. After I got home, I began writing.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Until it begins. 여기까지 한 토막이었는데 아까 깜빡하고 안 했고요. 일단 여기서 조금 변형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둘 중에 고르라면 she is. she is를 골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new graphic novel about her.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 안에서 in the graphic novel superhero in the graphic novel Lunch Lady is a superhero. 준비되면 그 다음 가주세요. She ride a super scooter ride 하면 되겠어요? rise죠. She rides a super scooter which can fly. 다음 녀석 가볼까요? 다음 녀석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일단 책에 있는 대로 해서 쭉 가고 멀티 되는 건 나중에 챙깁니다.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그렇지.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세컨드 똑바로 써줘야 돼요.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멀티 되는 건 100 cookies a second per second every second. 나머지는 멀티 되는 거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하나만 변화시키면 조심해야 될 전치사 from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15, 16, 17 한 묶음입니다. 이제 시작이 a few days later죠. 며칠 후에 어느 정도 뭐 그림이 완성됐겠죠. 그래픽 노블 완성됐겠죠. 뭐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학교에 들고 가는 부분부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5번 문장 읽어볼까요?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언제 며칠 뒤에 a few books money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는 1, 2, 3, 4, 5 중에 뭐냐 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문장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며칠 뒤에 나는 보여줬다. What? 내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를 to whom? To my friends.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친구들 반응입니다. 16번. Awesome. I love this.
said all my friends. 그렇죠. 그래서 awesome. 아까 뭐랑 비슷하죠. T로 시작하는 어떤 말도 있고, G로 시작하는 말도 있고, 뭐 많죠. 많습니다. Okay. I love this supermodel. 나는 이 슈퍼히어로가 엄청 마음에 들어. She's so cool. Cool 또 나왔습니다. 그냥 매우 차가운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멋지다. 이 쿨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 안에 어디 근처에 가까운 곳에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7번 문장. Guess what? I model her on this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uess what은 뭐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표현이라 합니다. 뭐 굳이 해석하면 뭔지 맞춰봐라 뭐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그거 뭐게 이런 느낌. 뭔지 맞춰봐. 나는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렇게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A on B 나오죠. 그래서 A가 창조물이야 B가 창조물이야? A가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on 뒤에 오는 B는 원본이죠. 됐습니까? 이게 오리지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modeled 여기에 her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뭔가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그거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캐릭터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쉼표 했는 이유 알고 원오브 했으니까 저 뒤에 쿵 짝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쿵과 짝이 맞는지 쿵쿵 했는지 쿵짝 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I told them. 됐습니까? 데미 가리킹 뭔지 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뭔지 맞춰봐. 나는 그녀를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어. 아워 카페테리아 워커들 중 한 명인 리시 아줌마? 뭐 리시 아가씨? 뭐 하여튼 미스 리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표기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니까 데이는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되겠다. A few 뒤에는 셀 수 있고 플러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모두 만족해야죠. 셀 수 있고 복수형이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S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Some days later. Some books money. Some books와 some money죠. 오케이. 그러니까 some은 a few가 될 수도 있고 a little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야. 마치 a lot of가 many가 되는 상황도 있고 much가 되는 상황도 있듯이. Some days later. A few days later. 하지만 a few라면 many books만 되듯이 a few days만 된다. After a few days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after를 쓰는 위치와 later를 쓰는 위치는 다릅니다. after는 전치사니까 앞에다 쓰고요. later는 부사니까 뒤에다 씁니다. 됐습니까? 며칠 뒤에. 그 다음에 숫자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는 1, 2, 3, 4, 5 중에 3형식이죠. 4형식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4형식으로 표현하면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그렇죠.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됐습니까? 방금 give AB로 바꿔놨죠. 4형식 show AB로 바꿔놨죠. 오케이. 그래서 물건이 먼저 나왔으니까 show라는 동사 뒤에 물건이 먼저 이걸 직접 목적어로 했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으므로 그 받는 대상이 되는 어떤 whom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를 써야 되고 show는 give처럼 뭘 쓴다? to를 쓴다.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에 to my friends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friends가 뒤로 가는 상황 직접 아니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간 상황이라면 사형식 표현은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이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show도 give처럼 to 쓴다는 거 3형식 전환할 때 그 내용 챙기라는 얘기고요. a few 뒤에 days 복수형 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awesome 끝내주는군 fantastic wonderful great 그 다음 t로 시작하는 t
Terrific. ing로 끝나는 amazing.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is graphic novel is awesome. 됐습니까? This graphic novel is awesome. 이 graphic novel 끝내준다야. 그 다음에 느낌표 강조하고 싶어. 그럼 awesome 앞에 how awesome 이죠. How amazing. How terrific. How great. How wonderful. How fantastic.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가 아니고 like를 넘어서고 있죠. I love. 마음에 든다. 아, 엄청 this superhero. 이 superhero lunch lady 엄청 마음에 들어. Lunch lady is so cool. Cool 바꿔 쓸 수 있는 거 근처에 보이는 A로 시작하는 she is so awesome. Awesome, amazing. Great, terrific. Fantastic. Cool이 서늘한이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뭐 여기에서 뭐 쿨에다 밑줄 꺼놓고 이 쿨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 1, 2, 3, 4, 5 짧은 문장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 대비하란 말이에요. Said all my friends. They said죠. 그들이 말했다. 친구들한테 보여줬으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한결같았다. 그 다음에 그거 뭐게? Guess what? 한번 맞춰봐라. Guess what? 상대방의 주의 끌기. 내 말 잘 들어라. 놀 깜짝 놀랄만한 얘기 할게. 그러니까 기대심을 높이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상대방에게 놀랄만한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 그런다고요? Guess what? Guess what? Mother A and B. Her는 더 슈퍼 히어로 런치 레이디 되신 것 같고요. 런치 레이디하고 미스리는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아니다? 아니죠. 모델이 된 거죠. 전치사 온 꼭 챙기세요. I modeled lunch lady on Miss Lee. 그 다음에 Miss Lee 뒤에 있는 쉼표 뭐 알죠? 뻔하죠. 동격 뭐인 뭐 우리들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한 명인 Miss Lee를 모델로 lunch lady를 만들었어. 원본이 미스리야. 그래서 뭐뭐인 뭐 동격이고요. One of 나왔으니까 반드시 workers. A few books만 되듯이 one of the books만 된다. One of the one of ours cafeteria workers 반드시 복수형 one of랑 둘이 어울려야만 한다. I told my friends. 됐습니까? Okay. My friends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여기에 him이나 her가 올 수가 없는 거죠. I told to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I to를 쓰는 게 I told to them 아니다. I told them 이게 훨씬 입에 붙네. I told to my friends 친구들에게 말했다. A를 만들어내다 B를 모델로 모델 A on B에 전치사 on 꼭 챙기시고요. One of 블라블라 복수명 다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그래픽 노블을 완성하는데 일주일 걸렸어? 한 달 걸렸어? 며칠 걸렸어? 며칠 걸렸죠. 그래서 a few days later란 말로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죠. My graphic novel을 My graphic novel 제목을 Lunch Lady Begins를 to my friends에게 친구들 반응이 와 끝내줘 엄지 엄지 This graphic novel is awesome 어 슈퍼히어로 마음에 들어 엄청 멋져 라고 한결같이 친구들이 말했다. All my friends 야 나 있잖아 이거 스쿨 카페테리아 워커 중에 한 명이 미스리를 모델로 그녀를 Lunch Lady를 만들었어 라고 말해줬다. 됐습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더 신기한 거죠. 됐습니까?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몰랐겠죠. 호진이만 스쿠터 타고 다니는 여자분이 저 멋진 여자분이 미스리란 사실을 몰랐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few days later. Okay, 누가다? I showed what? My graphic novel. 이니까 지금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붙였으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은 적절한 전치사를 붙여야죠. To my friends. 맞습니까?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자,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를 시작합니다. 그쵸? 이런 느낌의 말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든 love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cool이란 형용사도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my friends, 입을 모아 얘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awesome. I 엄청 love this superhero. She is. And는 필요 없고요. She is cool. Okay, so cool. So she is cool. So cool.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표현할 때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said all my friends. 됐습니까? Okay, awesome, terrific, amazing. 됐습니까?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Said all my friends. 그 다음에 이제 야 그거 있잖아. 이거 나오죠. 그거 알아?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배워야 할 수거가 나오죠. B를 모델로 A를 만들다. 됐습니까? B 자리에 동격을 썼어. 뭐뭐 중 한 명이란 표현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uess what? I model 시제는 과거죠. I modeled her 전치사 mystery. 에헤이, 중요한 전치사. On mystery. 쉼표 꼭 써야 되고. Our. 에헤이, 쿵짝 어디 가서 쿵짝. 여기서 쿵 했으니까 뒤에서 짝 하죠. 여기 워커야, 워커즈야. 워커즈. 니까. 아,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School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 이거. 그 다음에 one of 복수명사 쿵짝.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반응이 어때? 이거지? Awesome? Amazing? 이제 당사자한테 들고 갑니다. 나 이거 당신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연상의 여자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얘가 좀 그런 것 같지? 하는 짓이. 어? 안 그래요? 뭐 무지 예쁘게 그려놨겠지, 그치? 당신을 모델로 한 거예요. 왜 중딩들, 남자애들 그런 경우 많잖아. 연상에 좀 나이 많은 뭐 누나나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 지금 얘가 약간 호진이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지. 됐습니까? 아까 막 앞에서 막 She's so cool. She looks so different. 막 있잖아. 칭찬 일색이잖아. 좀 마음에 들어간 것 같아. 미스리를. 됐습니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 오케이. 원래 18번부터 22번까지 쭉 가주는 게 좋은데 길어서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iss Lee. Miss Lee에게도 보여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My book은 my graphic novel이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녀의 반응이 She loved it too.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예쁘게 그리고 막 멋있게 그렸으니까 마음에 들어 했겠죠. 그래서 also 붙었습니다.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됐습니까? 오케이. 왜 하필이면 말해주다 중에서 왜 told tell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전치사 챙기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요 둘을 연결해서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뭐 B를 모델로 A를 만들다 할 때 어떤 수거를 외우듯이 모델 A on B 하듯이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할 때도 외워야 할 수거가 탄생됐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아주 대표 주요 문법 후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후 뒤에 얘 후 뒤에 어떤 시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헤드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탤런트 대신 쓸 수 있는 G로 시작하는 단어 어휘 수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스페셜 탤런트. 탤런트의 뜻은 뭐? 재능 됐습니까? 명사 아닌가요? 탤런티드 하면 재능을 가진 이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코워커가 뭐예요? 동료죠. 함께 일하는 사람. 뭐 어떤 단어 앞에 코가 붙으면 투게더라는 의미의 접두어라 그랬어. 앞에 붙이는 말. 코오퍼레이션, 협동, 코워커, 동료. 오케이. 이거 뭐 22번까지 쭉 갑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워커 얘기를 아니다. 세 개씩 하자. 짧게 가지. 잔바리 치지 뭐. 그래서 1, 2, 3, 4, 5 해보니까 18번 문장은 삼형식이죠.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바꾸면 I showed my graphic novel 대신 my book, my graphic novel이란 말이 계속 나왔으니까 좀 식상해서 my book으로 바꿨는데 동일한 걸 가리키는 거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왔으니까 to whom으로 show는 give처럼 to 쓴다. for 아니고 of 아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Miss Lee loved my book to my graphic novel to lunch lady begins to 뭐 전부 뭐 my graphic novel이고 lunch lady begins 뭐 됐습니까? 또 my book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또한 자 그래서 A에게 B에 대한 얘기하다 할 때 쓰는 수고는 tell A about B죠. 됐습니까? 선생님 tell AB는 여기 왜 안 써요? tell AB는 A에게 B를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B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니까 전치사 about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알죠? 요렇게 했죠? 그래서 특별한 재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할래니까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뭐 여기에 who 대신에 that은 되고 which는 될 리가 없고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okay, her co-workers 한번 길어봤자 Okay. 그래서 일단 they죠. 기본은 they인데 뒷문장 들어갈 때 they가 될 수도 있었고 there가 될 수도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who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who 대신에 and가 왔다면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m had죠. Special talent죠. 하필이면 선행사 앞만 길어봤자 해서 주격으로 왔다. 소유격으로 왔다. 목적격으로 왔다. 목적격. 주격으로 왔죠. 뭐래니.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and와 they가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후를 보고 주격관계사라 그러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근데 나는 사실은 살짝 불만이다. 그녀가 얘기했던 거 언제 과거 동료들이 스페셜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팩트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원래 맞다? 해브를 쓰는 게 원래는 맞겠다. 됐습니까? 그런데 헤드를 썼다면 헤드하고 톨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어떤 문법?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하지만 내용적으로 이런 표현은 해브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 다음 스페셜 탤런트는 스페셜 기프트 복수니까 기프트가 선물 말고 재능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탤런티드 재능있는 기프티드 재능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코워커에서가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또는 who, 위치는 언감생심, 올 생각도 말아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코워커들 한 명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셜 탤런트를 구체적으로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스페셜 탤런트를 두 문장, 두 명 더 얘기해 줍니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좋은 반응 얻었고 누구를 모델로 했는지 아니 해놓고 카페테리아 워커들 중 한 명 one of the our cafeteria workers인 미스 리를 모델로 한 거다가 미스 리한테 쪼르르 뛰어가서 보여줍니다.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녀가 뭐라 그랬을까요? 쌍따옴표. 그녀가 한 말을 쌍따옴표 처리하면 awesome, amazing, terrific, great, fantastic 이랬겠죠? 아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반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스페셜 탤런트 나만 뭐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 이런 거 잘 그리네. 이런 거. 이분들을 모델로 너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also tell A about B. A에게 B에 대한 얘기합니다. About her co-workers는 workers인데 who had special talent.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co-worker들 한 명씩 그리고 스페셜 탤런트 하나씩. 오케이, 만나 봅시다. 그래서 누가다? I showed. I showed. 한 다음에 삼형식이었으니까 what부터 나오죠? Miss Lee. 됐습니까? I showed Miss Lee my book 하면 4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she가 어떤 반응했는지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loved what? It. Too. She loved it too. 됐습니까? Miss Lee loved my book too. My graphic novel too. 그래서 그 다음은 also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한 역시란 뜻의 also가 들어가. 여기도 also 대신에 also 쓰고 싶으면 she also loved it 하시고요. 됐습니까? also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B가 그녀의 동료죠. 동료는 동료인데 어떤 시 뒤에다 붙였죠. 됐습니까? 시제는 일치시켰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told me that also는 위치가 not 들어갈 위치죠. She also told me She also told me 여기서 told me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할 때 뭘 쓰죠? She also told me 꾸며야죠. 코워커스는 코워커스인데 어떤 코워커스? Who가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시제를 일치시켰다 그랬죠. 원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Who had what? Unique talent. 유니크 말고 S로 시작하는 유니크 해도 되는데 스페셜 탤런트 스페셜 기프트 Tell A about B She also told me about 이미 기억하는 걸 했습니다. She also told me about She told me about what Her co-workers 어떤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거 이제 한 명씩 소개하는 거라 했죠. 잠시만요. 박정 8 그래서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달렸나? 오케이. 여기서부터 알차낸 것 같네요. 며칠 뒤에부터. 그래서 언제? A few days later. 누가다? I
I showed my graphic novels to my friends. Showed라고 발음한 거지?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3 형식으로 표현했고요. 계속해서 Amazing. 아까 전에 surprisingly라든지 또는 suddenly 할 땐 부사 써야 되는데 여기는 형용사 자리야. How amazing this graphic novel is. 그다음에 놀랐구나. This graphic novel is amazing. 한 다음에 I Awesome, amazing. Said all my friends. All이니까 뒤에 복수형 왔겠죠. 친구들 모두가 말했다. 오케이. 야, 그거 아니야? Guess what? I model how on this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I said to them. I talked to them. 얘들은 전치사들이 필요합니다. I said to them. I told them. Talked to them. 전치사 없으니까 told밖에 안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좋은 반응 받았으니까 이제 좀 모델이 된던 미스 리한테 갑니다. I show my book to Miss Lee. She loved it too. She loved it too. 그래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일단 책에 있는 대로 who had special talent. Learn to라는 복수요.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 그래서 멀티 되는 건 that had 생략은 안 되고요. 위치는 선행사 사람이라서 안 되고요. 오케이. 일단 책에 있는 대로 had만 하겠습니다. have는 제 의견이니까요. 제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죠. 학교 선생님들이 have가 된다고 해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뭐 궁금하면 have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일은 규진이 절대 안 할 거고요. 뭐 끄덕끄덕이면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she loved them이 안 되는 이유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니까 My book을 안 만기려봤자 한 거죠. 그래서 단수에 목적격이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about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한 명씩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1번 문장 읽어볼까요? 미스 박? 아, 미스 박이네요. 미스 박 언어더고요?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됐습니까? Mis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또 다른 급식소 직원분인 Miss Park은 뭐했다? 춤 대회에서 우승했다. 춤 잘 추는 게 뭐 잘하는 거 표현하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그치? 됐습니까? Okay, Miss Bug is good at dancing이겠네요. Skilled at dancing이겠네요. Excellent at dancing이겠네요. Miss Bug can dance very well이고요. Miss Bug is a good dancer겠네요. Okay, okay, okay.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Okay, 그 다음에 22번 문장. Mr. Kim.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on Adventures Park Ranger. 그렇죠. 그래서 학교 경비원인 미스터 김은 한때 모험심강한 파크 레인저였다. 국립공원 관리인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두 가지에서 뭐
일단 여기에 쉼표 쉼표는 똑같죠. 뭐인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카페테리아 워커인 미스 바, 학교 제니터인 미스터 김. 그래서 쉼표는 동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우승했던 거 언제? 과거. 파크레인저 했던 거 언제? 과거. 그래서 여기에 윈즈가 아니고 이즈가 아니고 원이 오고 윈의 3단변신 윈 원 원 중에 두 번째 녀석 디드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즈의 과거형 워즈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댄싱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춤추고 있는 대회가 아니죠. 춤추는 것을 위한 대회죠. 그래서 요거 또 다른 표현이 a contest for danc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춤추고 있는 대회가 있으면 한번 구경 가고 싶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여기선 더 둘러볼 만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제니터란 단어 알아두시고. 아 참 이거 언어덜. 자, 왜 어더가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스쿨 카페테리아 워커가 최소한 지금 3명이기 때문인 거야. 최소한 3명 이상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스 리는 원 블라블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아직 3명 4명 이 정도 있는데 몇 번째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죠. 선생님이 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초록 공 하나 하면 one is blue, another is green, the other is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기에 other나 또는 the other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언어들밖에 못 옵니다. 또 다른 한 명이란 뜻으로 아직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라는 의미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들 써야 된다는 거. 또 다른 카페테리아 워커 언어더 뒤에는 당연히 이게 언과 어더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무슨 형태 와야 된다? 단수형. 언어더랑 묶어서 언어더 카페테리아 워커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전에 one of 뒤에는 books만 온다더니 another books가 안 된다. another book이다. 됐습니까? 단수만 가능하다. 단수형이라고 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마찬가지 뭐인 뭐 학교에서 경비원이신 Mr. Kim 안만 길어봤자 he was once 한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때 왕년에 뭐 이런 느낌이죠. 왕년에 내가 뭐였어? 이런 느낌. 한때. 아 그거 이건 뭐가 아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한때. 그렇습니까? 한때는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 데인저러스라고 여기에 어드벤처가 못 오죠. 여기에 어드벤처가 못 오는 이유는 얘는 모험이라는 명사인데 내가 필요한 건 모험심 강한이란 어떤 시가 필요하고 파크레인저를 꾸며줄 수 있는 형태니까 어드벤처가 아니고 어드벤처러스 됐습니까? 모험심 강한 파크레인저였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장. 하나는 미스 박은 마찬가지 카페테리아 워커야. 또 다른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추가했고 그래서 언 어더라 했어. 디 어더도 아니고 어더도 아니고. 그래서 얘 사람은 춤을 잘 춰요. 그 다음에 The janitor at our school in Mr. Kim은 한때 adventurous park ranger였다. 두 문장 읽어볼까요? 미스 박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바
미스 박 남자 만들지 마세요. 미스 박 쉼표 꼭 하시고요. Another cafeteria worker. 수구 카페테리아 워커. 아 카페테리아 워커는 이제 동사 나와야죠. Is was 한때 뭐 이런 was 말 one a dancing contest. Won a dancing contest. She won a dancing contest. 간단하게 하면 she였습니다. 근데 she라고 하려니까 이름도 얘기해줘야 되겠고 직업이 뭔지도 얘기해줘야 돼서 동격을 썼습니다. 다음도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라고 하기엔 이름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하는 일이 뭔지도 해야 되니까 동격도 썼습니다. Mr. Mr. Bean 쉼표 꼭 하시고요. The janitor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뭘 붙였죠? The school at our school. 한번 길어봤자 he 했으니까 어울리는 동사 넣어야죠. He was once 옛날에 한때 was once Park Ranger 몇 명? Adventurous Park Ranger. 아니 그래서 필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그 중에 한 명 가볼까요? Mr. Bob. Miss Bob. Miss Bob. Another cafeteria worker. She is good at dancing. 그 다음에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on Adventures Park Ranger. Adventures Park Ra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거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singing contest였다, dancing contest였다, dancing contest였다라는 거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23, 24, 25 문장 남았습니다. 23번 한번 읽어볼까요?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ey will Mm, 계속.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Let's go and say hello to other new superhero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I'd like to write. 난 쓰고 싶다. 뭐? Super hero stories는 stories인데 어떤 about them 그들에 대한 super hero story를 쓰고 싶어요.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저걸 좋아할 거라고 라고 내가 미스 리한테 물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d like에 대한 얘기, to writ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Do you think 뒤에 생략된 거 뭐하는 놈이다? They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Okay,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누가 하는 말이야? 미스 리가 하는 말이죠.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물론 그들은 그럴 거다. 윌 뒤에 생략된 말 할 거고요. 데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cheerful이 아니고 cheer도 아니고 cheerful이 왜 썼는지. 그 다음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new superhero friends가 누구인지 됐습니까? 가서 인사하자 우리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like와 달리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want하고 똑같다. 그러면 to write 대신에 writing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기 like니까 writing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would like는 want라 했어. 나는 좋아한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I want to write. 투부정사의 명사형 문법만이 would lik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나는 쓰고 싶다. 쓰는 것을 원한다.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그들에 대한 superhero 스토리를 쓰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호진이가 하는 말이죠. 호진이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쓰리의 코워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댐은 뭐 재미없게 나와 있습니다. 미스 팍 앤 미스터 김. 미스 팍의 직업은 카페테리아 워커. 미스터 김은 제니터. 제니터의 경력은 어드벤처러스 파크레인저. 그 다음에 미스 박이 잘하는 건 댄싱 뭐 춤을 추면서 막 여기에 그 다음 유는 미스 리고요. 미스 리의 의견 묻깁니다. 미스 리 당신은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 관계사 대시 아닙니다. 목적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라서 생략된 거지 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데이는 마찬가지 미스 리 알지 미스 박 앤 미스터 김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를 지금 책이 좀 잘못 설명해놨어. that이 지금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에 that이 왔다고 했는데 superhero stories about them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뭔 it입니까? them이지. 그들에 대한 superhero 이야기들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대시라는 단수로 못 받아요. 그래, 아 잠깐만. 그래서 대신 뭐 대신 왔다라고 볼 수 있냐?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에 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스리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 아, Miss Do you think? 미스리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그들에 대한 superhero stories 쓰는 것? 슬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write을 쓰면 드디어 안만 길어봤자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that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that을 쓰고 싶었는데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신 오고 싶으면 they will like those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that의 복수형은 those니까 Do you think they like those? 대수로 받았으니까 뭔가 단수를 대수로 잡아온 거고요. 그들에 대한 슈퍼 영웅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대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 리한테 물어봤더니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이 말이죠. 당연히 좋아하지. 내가 좋아했던 것처럼. 됐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어떤 말했어? 어찌 말했어? 그렇죠. 그래서 쾌활하게 말했다. 또 부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She looks so differently는 안 됐어. 그 다음에 amazingly가 안 되는 자리가 있었어. Amazing. 왜냐하면 Your graphic novel is amazing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는 suddenly 해야 될 때가 있었고 어찌 나에게 말했다? 갑자기 말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할 때도 surprisingly 해야 됐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형용사 울자리와 부사 울자리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어찌 말했다? 쾌활한 말했다가 아니고 쾌활하게 라는 부사 울자리다. 그래서 우리 가서 인사하다 제안하기가 보이죠.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였다면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How about을 쓸 수도 있고요.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가 되겠죠. 그때는 How about doing shall we 동사원형 let's 동사원형 Why don't we도 있고요.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뭐 제안하기는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ow about을 썼을 때는 going이 돼야 되고 saying이 돼야 되겠죠.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그 다음에 let's 동사원형 let's 동사원형 let's go and let's say hello to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say hello to 라는 수거 모델 A on B 외우듯이 say hello to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our new superhero friend는 미스 박 and Mr. Kim을 가리키고 있다.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중2 수준이니까 길을 짧게 하려고 더 이상의 사람들의 슈퍼 탤런트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제안하기 4종 세트인지 5종 세트인지 뭐 있었죠. 제안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와우, 제안하기 이걸 또 다 적고 있습니까? 아이고 필기 대마왕일세. 좋습니다. 응? 뭐가 필요한데?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es? What about going and saying?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물음표.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라라라 물음표. 아직 덜 됐나요? 자, 그래서 위에 21, 22번이 코워커들의 특별한 능력 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 쓰고 싶어요.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어떤 about them 그들에 대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의견 물어봅니다. 미쓰리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쓰는 걸 좋아할지. 그랬더니 당연히 반응이 당연하지.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Like it. 좋아할 거야. 됐습니까? 어찌 말했다? 쾌활하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성격을 알 수 있죠. Miss Lee is very cheerful. 됐습니까? 쾌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쾌활하게 말했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 Miss Lee가 하는 말입니다. 가서 한번 인사하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쓰고 싶다. 난 쓰기를 원한다. I'd like to write what? Superhero stories in a story인데 about them. 그 다음에 의견 묻습니다. 미쓰리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Do you think that 생략하고요? Do you think that? Do you think They will,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이라고 아이가 I asked Miss
Lee. I asked Miss Lee. 했더니 어 당연하지. They will일 거야. 라고 그녀가 어찌 말해요? 쾌활하게. 쾌활하게. 그래서 Of course they will.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cheerfully. She said cheerfully. She said to me cheerfully. 그런 다음에 이제 제안하고 있죠. 가서 인사하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Superhero friends 뭐 이런 데고요. 됐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심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난 쓰고 싶어요. 책에 있는 대로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at they like that 이라고 I asked that of Miss Lee. 책하고 좀 다르게 구성해놨죠. I asked that of Miss Lee. 그래서 일단 멀티 되는 거 I'd like to write I would like to write 그 다음에 would like는 want 같기 때문에 write의 다른 형태는 안 되고요. want to do 하듯이 would like to do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I asked that of Miss Lee. 이거는 내가 갑자기 사형식을 삼형식 바꿨을 때 ask는 뭐 쓴다? of 쓴다라는 거. 나는 저것을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I asked that of her. 그 다음에 that은 이렇게 괄호 해주시고요. 이유는 겉 만드는 that이며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대신 they will like to 요거 그대로 밑줄 긋고 잡아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y will like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대시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신 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것 같다. 이 두 번째 대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굳이 하자면 나는 그들이 좋아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미스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괜히 머리 복잡해지니까 밑줄을 없애고 얘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Of course Of course they They will like that, she said cheerfully. You like that? 여기서 쓰면 여기 안 써도 되겠죠.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Of course they will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쓰는 걸 슈퍼히어로 이야기 쓰는 걸 좋아할 거야. 자, 제안합니다. 자, 마침표를 일단 선택해 놓고요. 다른 방법도 있죠. How about을 고른다면 달라집니다.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하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하고 물음표.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물음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제안하는 표현은 많이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과 모두 끝났고요. 그래서 1과
는 이제 그러면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모든 거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뭐야 드릴 세트도 하나 있을 거야. 1과에 1과에는 드릴 세트도 본문 드릴 세트 거야. 하시고 2과 수업 준비해갖고 오세요. 또 단어 얼레벌레 절레벌레 하고 있지 말고 최소한 단어 세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최소한 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